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배워보기로 하는데 비슷한 표현을 배운 적이 있어요. 스피드는 쏟는 거죠. 그래서 스피드 더 빈스, 땅콩, 콩이죠. 콩을 이렇게 쏟아놓는 건 투표를 했는데 먼저 끄집어내갖고 비밀을 누수라는 게 있었죠. 또 스피드 말고 헤이트 쓰는 것도 있죠. 헤이트. 헤이트. Once guts 그러면은 hate once guts 그러면 속까지 뼛속까지 싫은 거죠. 난네 뼈까지 네 뱃속에 있는 장까지 싫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거 내장까지 털어 쏟아내 이런 얘기죠. 모조리 털어내. 물론 순수한 의미로는 속까지 완전히 개우는 거죠. 내장까지 토할 듯 했다는 거죠. 완전히 쏟아 예. 완전히 최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한번 예문을 알아보기로 하죠. And her stomach, 그녀의, stomach은, 위인데, 이게, 기분, 용기 이런 뜻으로 쓰여요. Plummet. Plummet은 여기 plum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불어 거쳐갖고 와가지고 지저분한데, plummy? plum. 연출, 연직추라 그러죠. 남연자 쓰죠. 남연. 그러니까 납, 레드라 그러죠? 예, 납을 이렇게 줄이다 묶어갖고, 줄이다 묶어갖고 내리뜨면 똑바로 직선으로 내려치는 거죠. 여기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기분이 확 다운됐다는 거죠. 확 추락됐다는 거예요. 기분이 확 추락된 거예요. Why would he do that? 왜 그러려고 했을까? Some old insurance policy? 예, 보험금, 보험, 이 파라시는 보험 중소겠지만 하여튼 보험 그뭐 구식으로 그 흔한 뭐 그런 보험료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아니지. 그러려면 he would have to 인정해야 돼. 자신이 살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이건 자취를 감췄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때 나와서 다시 밝혀야 되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는 just Any reason,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맥그리거가 말하는 거죠. Tell me about Aaron. Aaron에 대해서 얘기해 줘. Twisting the key. 키를, 그, ignition, 점화장치. 그래서 확 돌린 거죠. 우르르 거리면서, 이 낡은 차가 ground. 삐그덕거리면서 소리, 살아난 거죠. You said a few things. 몇 가지는 말했지만, less. 여기, apostrophe가 빠졌네요. apostrophe가 하나 빠졌어요. apostrophe가 빠졌네요. Let's pick the man's life. pick, 쪼는 거죠. 쪼는 것도 되고, 쪼아서 뜯어내는 것, 찢어내는 것까지 다 통해요. life of a, 그, 이 남자의, 이 녀석의 삶을, 우리, 찢어, 쪼아서 분해해 버리자. 완전히 해부해 보자는 거죠. 뜯어내 보자. 쪼아서 뜯어내 보자. I'll buy you a beer. 맥주 한잔살 테니까 말해. 이건 말할 수 있다지만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점잖게 얘기한 거지. 여기 your guts가 나온 거죠. 속까지 다 털어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단어는 당연히 spill인 거죠. spill. 속까지 모조리 다 털어놔. 다 뱉어놓으세요. 이거 첫 남편인 거죠. 첫 남편이 아론인데 사기치고 도망간 거예요. 잠수 탔어요. 히치하이크 매다는 거죠. 턱을 어느 쪽으로 매달았다는 거죠. 술집 쪽으로 매달은 거. 어깨 머리를 돌려갖고 이렇게 매달린 거죠. 턱을 올린 거예요. 거리의 반대편 쪽에 있는 술집으로. 거기 술 한잔 살 테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내려가봐도 빠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죠. stomach은 원래 식욕인데 식욕은 욕망을 뜻하기도 하고 용기를 뜻하기도 해요. 기력이 팍 떨어진 거죠. plummet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 말해요. 곤두박질을 치는 거. 여기서는 기운이 확 빠졌다는 거죠. plum 불어에서 온 단어지만 이게 납이에요. 이게 연출을 뜻하기도 해요. 프라밋. 아까도 얘기했죠? 납으로 된 추를 매달리면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는 똑바로 매달리면 아래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탕 하고 내려가겠죠. 픽업 파트는 쪼아서 박살내다 이 뜻인데 험담하다 이 뜻으로 쓰여요. 픽은 피어스, 뚫어내는 거예요. 또는 포크 찌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쪼아 박살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 여기 보면 피겟, 쪼아 갖고 뭔가를 땡겨서 조각나게 하는 거죠. 발쳐서 독수리 되고 콘돌도 되는데 뭐 그냥 독수리라고 하죠. 더 발쳐 독수리들은 굶어서 약해진 그 남자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쪼아서 아주 쪼아내려고 했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analyze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도 돼요. 그것도 부정적인 거죠. 예컨대 그 예문을 보면 You didn't review her performance. 연기 비평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당신은 에, 그녀를 쪼아버린 거예요. 그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예문들이 몇개더 있네요. 별건 없어요. 변호사는 그 증언을 쪼아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쪼아서 흩어지게 하는 건데 박살내다라고 이 말은 해도 돼요. You can expect political analysts, 정치 평론가들, 분석가들, 그래도 평론가들 그래도 돼요. 주지사의 연설을 쪼아서 박살낼 거야. He found it easy. 그걸 쉽게 생각해. 이게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쪼아서 구멍을 빵 구멍을 숭숭 내는 거. 구멍을 숭숭 내는 것이 쉽다고 여겼다는 거죠. 새로운 편집장은 그녀의 원고를 아주 쪼아서 들 쪼아서 완전히 피스 있어 산산조각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Pick holes in이나 pick 뭐뭐 to pieces도 거의 같은 표현으로 쓰여요. 그다음 해설. 오늘 배울 건 이거죠. 연어 중에서. Spill one's guts인데 모조리 털어놨다. 속의 것을 내뱉다. 밀고 하다. 원래 의미는 속까지 토하다 이러는 거죠. 모두에게 말하다. 고백하다. 격하게 토하는 거죠. Spill the bean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밀을 누설하다. 배웠죠? 투표할 때 나온 단어라고. 속뼛속까지 싫어하는 거. 장까지 싫어하는 거. 이것도 배웠던 거죠. I had to spill my guts about the broken. 창문 깨진 거에 대해서 다 털어놔야 됐다는 거죠. Okay, spill your guts. 다 털어놔라. I wanna hear whatever. You kids, 니 녀석들. 뒤에서, 뒤에, back. 거기 뒤에서, 거기 뒤에서. 우리는 얘는 뒤에서 거기 그러죠. 우리는 거기 뒤에서 꾸미고 있는 게 뭔지 들어야 되겠어. I want. 이건 좀 이렇게. I'd like to, I'd want to는 좀 겸손한 표현이지만, I want는, 생각보다, 뭐, 안무란금도 있잖아요. 나 원해! 그렇게 이런 얘기는 위치가 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I want to eat, 이것도. 나 먹고 싶어. 이 소리 왜? 나 뭐, 식사 좀 할게요, 이 사람아. 나 먹어야 돼. 그런 뉘앙스가 강한 거라는 거죠. want to도. 자, 또 내려가 볼까요? 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뭐 이거 짧으니까 어 나왔네요. 다음에 원래 의미 들을 수 있는 거죠. I've been spilling my guts 아침 내내 속까지 토하고 있어. 그래서 No, I don't think I will be in 인하지 못하겠어 직장에 오늘 출근 못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feel인 거죠. 모조리 털어놔 첫 남편에 대해서 이해되시겠죠? 아직 이혼을 행방불명에 대해서 뭐 이혼했죠. 이혼한 상태예요. 재혼은 안 했고요. 그래도 퍼스트 허스번드라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